와와와 와.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에게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증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지 못해서 사실 이거 돈으로 분양을 하거나 다른 분한테는 분양하기가 싫다고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선물 겸 기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놀라워요. 남미의 4대 천왕, 이 친구들과 버금가는 그런 친구인데, 자, 아시아계에서 굉장히 가장 큰 센티패드입니다. 자, 바로 지네라는 것이죠.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플레임 렉이라는 센티패드고요. 최대 27에서 28cm까지 성장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4cm까지 커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28cm까지 성장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베자센이라는 친구랑 굉장히 흡사해요. 오, 하지만 베젠센이라는 친구들과 다르게 다리 끝을 보시면 약간 붉은빛이 돌죠? 그게 플레임 렉의 특징입니다. 자, 어쨌거나 굉장히 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작은 친구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자,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왼쪽에 있는 친구도 성체급인데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굉장히 두터운 갑옷과 몸통의 굵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최소 20cm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친구들이 쫙 폈을 때 몇 cm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지퍼백에 넣을 건데 이 지퍼백의 크기를 한번 재봅시다. 대충 안쪽을 보면은 28cm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쫙 폈을 때 여기에 다 들어가면 28cm 최대 사이즈인 거예요, 현재까지. 근데 34cm까지 커진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전설의 크기가 된다고 하면 손을 쫙 펴도 훨씬 더 큽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래도 이 둘 중에 한 마리 큰 친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만질 때는 항상 보호 장갑을 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만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친구야, 들어가 보자. 자, 가보자. 마음처럼 가진 않겠지만 가보자. 우와, 야,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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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제가 너무 얕잡아 봤어요. 제 생각인데 이 친구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와, 드디어 넣습니다. 자, 이 친구는 현재 다 큰 건 아닌데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쫙 피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쫙 피면 23에서 24cm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플레임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사육 세팅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호텔링으로 꾸며줘야 돼요. 자, 친구를 위한 사육통과 물그릇, 그리고 바닥재, 황토를 준비했고요. 친구가 은신할 수 있는 코르코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곰팡이가 잘 나지 않고 정화 기능이 있는, 그리고 습도를 머금게 해줄 바로 이 황토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황토가 좋아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작은 진동에도 잘 움직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큰 물그릇과 이 은신처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줄까요?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하니까 또아리를 잘 틀 수 있는 좀 묵직한 이 은신처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만 해줘도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고, 바닥재는 살짝 반건조하게, 그러니까 반습게, 물이 항상 깨끗하고 철렁철렁 넘치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지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슬쩍 이렇게 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죠? 꼬리가
더듬이랑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위아래 머리를 구분 지으라고 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머리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 지네들이 이제 방어 행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왕지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 왕지네도 최대 12에서 15cm까지 커지는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도 해지네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어쨌든 센티페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식을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 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실 때 신발 신으실 때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네한테 물렸을 때는 굉장히 들어가는 고통, 신경독이 있어서 한번 물렸을 때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고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더 치명적인 독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생물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인지하고 숙지해가지고 안전에 유의하고 사육하실 때나 놀러 가실 때나 자연에서 만났을 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